오늘 여러분과 처음으로 함께하게 된 리얼 인터뷰화. 안녕하세요. DUBS 이슬기 기자입니다. 2009년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공구학번 새내기 친구들도 드디어 우리의 가족 동국인이 되었는데요. 새 가족이 생겨서 그런지 학교가 여느 때보다 활기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교의 총학생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총학이 없었기 때문에 갓 들어온 신입생들은 물론이고 다른 많은 학생들도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방학 동안 총학에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 추진할 사업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총학생회 회장 신동욱 씨와 부회장 이은지 씨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41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고요. 이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1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이고요.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내가 총학생회 같은 큰 직책을 맡을 만한 자랑거리 하나씩 있으시면. 예. 사람 만날 때 좀 즐겁게 만나는 거? 재밌게 사람들 잘 만나고. 상대방을 편하게 잘 하고. 네, 그런 거에 그래도 어쨌든 이제 대표자라면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이야기 듣는 그런 사람인데 그 정도가 자랑이 좀 되지 않을까. 총학생회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하면서 되게 막히는 게 많았어요. 총학생회가 이제 없다라는 것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사과대 같은 경우 입학정관리 시스템이 적용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 풀어내기가 너무 어렵고 학교에서도 학생 사회를 되게 만만하게 보는 듯한 그래서 막 학생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막 추진하는 그런 것도 너무 겪으면서 총학생회가 없는 게 정말 사람들에게 많이 어렵구나라고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총학생회가 진짜 우리 목소리 반영될 수 있는 총학생회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근데 학생회에서 많이 배우고 느끼는 게 많잖아요. 불합리한적도 많이 들고 이건 아닌데 그런 것도 막 보이는 상황 속에서 총학생회 우리 학원들 목소리 대변하는 그런 총학생회 만들어보자. 당선되시고 첫 학기신데 방학 동안에 새학기를 맞이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셨을 것 같아요. 전체 일꾼 수련회라고 해서 각 단과대, 과장님들, 과 집행부 같이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 다 해서 한 2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세터가는 장소로 가서 같이 친분도 쌓고 우리가 지금 이 학생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정말 200명이 다 같이 토론하는 자리도 있었고 집행부들이 학생이 이제 하는 것들을 많이 알려야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알릴 건가 이런 것들 배우는 학교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일수 가기 전에 확대초문이라고 해서 설명회 때 등록금에 관련된 동결은 됐지만 이후에 협상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를 가지고 각 단과대 과장님들까지 모이는 그런 초문의 자리, 학대 초문의 자리에서 함께 토론하고 성명서를 내고 같이 결심한 이거 우리 동구 발전 방향에 대한 합의체를 함께 잘 만들어보자라는 것까지 같이 결심하는 그러한 자리들도 가졌고요. 아직까지는 임기 활동 기간이 짧다 보니까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것 제도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좀 더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학우들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개강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게 국제적인 측면에선 예전에 2004년대 새내기 농구대회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중학생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도 막 없어지고 하면서 학우들과 함께 맞닿을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 이런 학생이 과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과가 참가하는 새내기 농구대회를 다다음 주에 하려고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고 있고요. 3월 말에서 4월 초주에 총학생회 전체 해오름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총학생회가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좀 선포하고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 외에 좀 더 추진하고 있는 거 수업으로 얘기 드리면 제가 챔피언스 리그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 단과대 축구 소모임들이 모여갖고 우리 챔피언스 리그 한번 해보자 해서 계획을 지금 쭉 잡고 있고요. 동국존 멤버십 카드 할인에 대한 부분은 우선 지금 생활협동조합과 함께 얘기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맞춰서 학생증에 바코드 인식까지는 안 되더라도 실제 학생증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할인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그런 것들 아직 준비 중이고 동국종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1학기 때 좀 준비 과정을 거쳐서 네, 등록금이 동결됐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학금에서 삭감이 된다는 그런 소문도 돌고 있는데 그 소문이 사실인지. 네, 우선 확인된 바로는 사실이고요. 네. 한 6억 정도 맞나요? 네. 6억 정도의 장학금이 삭감됐다고 해요. 이거 되게 많이 통보받은 거잖아요. 사실 통보도 제대로 아니라 그냥 내 장학금 명 딱 보니까 언제 깎여있다, 깎인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학우들이. 그래서 지금 느끼고 있는 생각은 등록금 동결이든 혹은 장학금 삭감이든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재정 구조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등록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장학금을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됐다라면, 그리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 거기에 합의했다라면 좀 가능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러한 전혀 구조들이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장학금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그냥 통보받은 게 너무 안타깝고, 이게 장학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동국대 전반 운영의 문제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올해 많이 학우들과 공유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이번 연도부터 장학금이 단과대별로 지급된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러면 특정 단과대에만 장학금을 더 많이 주거나 학교 측에서 밀어주는 과의 단과대에만 장학금을 몰아주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예산안을 보면 특정 단과대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 단과대를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특정 단과대만 밀어주고 나머지 단과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록금 똑같은 등록금 내매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평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뭐 내년부터는 뭐 차별 등록금을 하겠다, 차별 고지를 하겠다, 등록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모두가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고, 그런 의미는 다른 단과대 모든 총 학생의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학교에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동국 그 안에서 학교 총무위에서 동국 발전 방향에 대한, 그러니까 등록금도 거기에 포함이 될 거고, 뭐 공간 조정에 대한 문제나 혹은 뭐 학제 개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함께 학교와 논의할 수 있는 합의체를 가져가야겠다라는 것들을 함께 합의를 했고, 그것을 학교에 전달을 했어요. 우선 전달한 상태인데 그때 답변은 직접 오지 않았고요. 그냥 땡깡 부린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대안들을 많이 만들고 창출해야 된다. 그리고 이 대안을 그냥 학생회가 밀고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학우들과 정말 많이 공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혹시 학교 측에 요구하고 싶다는 점과 또 활동을 하면서 이런 점이 되게 아쉬웠다는 그런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작년에 이제 입학지원관리 시스템 설명회에 들어가서 되게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의 고객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 어떠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참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정보조차도 제대로 공개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되는 부분은 전 그 부분에서 많이 컸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이 학교에서의 권리들을 많이 높여가는 부분들을 학교에 많이 요구해야겠다. 리얼 인터뷰화 나온 저 부총학생의 쟁의 윤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사실 좀 재밌었고요.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그리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많이 찾아갈 테니까 더 많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다면 짧은 인터뷰였는데요. 진심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고, 이제 학우 여러분들 개강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될 텐데, 정말 많은 학우 여러분들의 고민 담을 수 있는 그런 청학생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 사랑합니다.